자, supplementary reading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로이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아까 봤던 그 작품을 그린 화가야, 리히텐슈타인. 참고로 선생님이 뉴질랜드에서 살때 이름이 로이였는데. TMI 미안해. 자, 어쨌든 이 사람. 자, 미국 팝 아티스트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was one of the reading figures. 자,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나와서 리딩 하면 선구적인, 피규어라면 인물이지 가장 선구적인 인물들 중 하나였습니다. 즉 선구자들 중한 명이었다는 얘기야. 뭐의 선구자였느냐? 팝 아트 운동의 선구자들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팝 아트 운동을 이끌었던 선구적인 사람들 중한 명이 바로 루이 리텐 슈타인이었대. 자, 올드오트 비록 모모일지라도 리히텐슈타인이 was not a comic book fan. 코믹북, 만화책을 즐겨 읽는, as a boy 하니까 어렸을 때 만화책을 즐겨 읽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his works from the late 1950s, 1950년대부터의 그의 작품들은 자, 그가 어렸을 때 만화책을 자주 읽는 사람은 아니었었지만 즉 만화책 팬은 아니었지만 50년대 이후 그의 작품들은 were inspired, 수동태로 나오고 있지, 감명을 받았대, 영감을 받았대. 뭐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냐? 만화책에서 영감을 받았대. 그러니까 만화를 자주 읽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만화책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자, 그는 정종 incorporate, 무엇을 포함하다라는 의미야. 뭐를 포함하느냐? hidden image 아니까 숨겨진 이미지를 포함시켰대. 자신의 작품에다가 히든 이미지를 포함시켰습니다. 어떠한 히든 이미지냐면 카툰 캐릭터리스, 만화 등장인물. 예를 들어서 미키 마우스나 벅스 버니와 같은 이러한 만화 등장인물들을 자신의 그림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어디 안에? 그의 추상적인 그림 안에, 그러니까 추상 안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1961년에 리히텐슈타인은 Began his first pop painting, 그의 첫 번째 팝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ing는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정도의 의미로 보면 사용하면서 뭐를? 만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팝 페인팅을 시작했대. 그리고 어프로치 하면 접근법이라는 얘기지. 자, 접근법을 사용해서 뭐의 접근법이냐면은 derived from the appearance of commercial painting. 자, derive from 하면은 어디 어디에서 비롯되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지금 수동 형태 과거 분사 형용사.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비롯돼.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Appearance of commercial painting. Commercial painting 하니까 광고 인쇄물에서 appearance, 등장한 것들에서 비롯된 접근법과 그 다음에 만화 이미지를 사용해서 팝 페인팅을 시작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의 첫 번째 팝 페인팅이 Look, Mickey라는 1961년 작품에서 그는 insert, 삽입했습니다. 말풍선을 삽입했고, hand painted다, 손으로 찍은 점을 삽입했습니다. 어디다가? 미키 마우스의 얼굴과 도널드 덕의 눈에다가.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 있지? 말풍선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점으로 다 찍혀져 있었대. 자, when it was first exhibited, 자, 그것이 처음으로 전시되었을 때, 그것은 역시나 수동태로 나왔네. 매우 비판을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비평가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비판받았느냐? 이러한 정도로 비판받았대. 어떠한 정도로 비판받았냐? The title of its review article. 자, 그 그림에 대한 리뷰 기사 제목이 Is he the worst
Artist in the US, 미국에서 가장 형편없는 예술가인가? 그는 이게 바로 그 비평에 대한 기사 제목이었을 정도로 비평가들에 의해서 혹독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진짜 심하게 했네. 그가 최악의 예술가인가? 내 그림은 아주 높았고. 자, 하지만 he did not give up. 그는 그의 독특한 예술적인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게 동사 1. 그리고 continued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무엇을? 그것을. 그래서 그것이라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의 그 독특한 그림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 독특한 그림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to paint warm이라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여기서 to 부정사는 발전시켜 나가서 그 결과 웜을 그렸다는 얘기니까 부사적 용법의 결과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까 그 비행기 막총 쐈던 그거. 자, 그리고 그 웜이라는 그림은 자, 뒤에 나와 있는 이지가 단수 나와 있는 거는 웜이 단수기 때문에 지금 스위치 되는 거겠지. 자, 그 웜이라는 그림은 one of the best known work of pop art. pop art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리텐슈타인의 널스는 아 내가 그렇게 착각했네. 아까 그 웜이라는 그림이 비싼 게 아니라 널스라는 그림이 비싼 건가 봐. 아까 그 간호사 그림이 있었지. 자, 이 리텐슈타인이 그린 널스 1964년작인데 요 만화책 그림 스타일인 요 널스라는 그림이 워즈 솔드 팔렸대. 얼마에 팔렸느냐? 9,540만 달러에 팔렸어. 9,540만 달러. 그거 한 천억에 팔렸다는 얘기인데. 맞지? 미쳤다 씨. 천억 정도에 팔렸대. 어디에서? 크리스티에서. 여기서 크리스티라는 건 유명한 경매장이야. 그리고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2015년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것도 역시 분사구문이겠네. 그리고 그 금액은 set on auction record 그 경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야, 그 가장 비싼 그림으로 팔렸나요? 2015년 그 당시에 9,540만 달러. 자, 리텐슈타인은 has been called 자 뭐뭐라고 불리다라고 수동 형태로 나오고 있네. 뭐라고 불렸느냐? 카피캣 모방자라고 불렸대.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서. since 뭐왜 그러냐면은 뭐뭐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이 매우 resemble 닮아 있었기 때문에 the original 그러니까 원작들과 매우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키마우스 막 디즈니 원작이 있는데 그거랑 매우 닮아 있는 캐릭터들을 그리다 보니까 이 색깔이 이 사람 무방자다라는 비평을 받았었대. However, 하지만 he argued 그는 주장했습니다. 뭐라 주장했냐? There is no difference 차이는 없다라고 주장했대. 무슨 차이냐면은 high art 그러니까 고차원의 예술과 popular art 대중적인 예술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By embracing raw art such as comic books and population in illustration. 자, embrace 하면은 포용하다야. 포용한다는 얘기는 끌어안는다는 얘기지. 자, raw art 하니까 저금 예술. 뭐와 같은 저금 예술이냐면은 그러니까 저금 예술이라는 표현을 안 쓸지도 몰라. 난 그냥 하이 아트 아까 고급 예술이라고 얘기는 저금 예술이라고 표현했는데 뭐라고 나왔냐? 하급 예술이나 저금 예술이나. 자, 만화책과 인기 있는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저금 예술을 포용함으로써 그는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냐?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팝 아트 운동에서. 라고 로이 리텐슈타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사람 그림 솔직히 마음에 들어. 돈 있으면 사고 싶은데 9,540만 달러가 없네. 다음 생에는 살수 있길 바라면서. 자, 그리고 리텐슈타인까지 내용 마치도록 합시다.